24살에 입시 실패, 아버지의 불같은 성화에 기숙학원으로 향하는 이 남자. 이 남자 이름은 최남혁으로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남혁이 향하고 있는 이곳은 인천 영흥도의 세움학원. 섬의 위치에 빠져나갈 수도 없고 연애적 발시, 바로 퇴원 조치인 매우 엄격한 곳이죠. 이런 데서 1년을 보내야 한다니 학원에 도착한 남혁의 입가에는 벌써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축구를 즐기는 모습에 그렇게 꽉 막힌 곳은 아닌 것 같아 안심하죠. 거기다 저렇게 예쁜 애도 있는 걸 보니 나름 좋은 곳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때 그녀에게 축구공이 날아옵니다. 기숙학원에 온 지 첫날부터 발생한 이벤트. 학창시절 공 좀 찾던 남혁은 공을 막아주기 위해 그녀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본 그녀가 첫눈에 반할 일만 남았는데 어? 아 씨발 공이 3개가 돼버렸네요. 괜히 까불다 본전도 못 찾은 남혁. 남혁의 안타까운 모습에 그녀는 당황해 떠나고 공을 찬 장본인 제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공이 터져 괴로워하는 남혁을 부축해 보건실로 데려가죠. 그렇게 보건실에 도착한 둘. 그런데 보건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몰라 문안을 살펴보니 보건쌤이 학생과 따잇을 하고 있었죠. 이성교제 금지라면서 전날부터 따잇 장면을 보여주는 학원. 당황한 남혁은 제이를 바라보지만 제이의 표정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래도 되는 거냐는 남혁의 물음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라고 답하죠. 이게 대체 뭔가 싶지만 남혁은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런데 어쩌다 걸려버리죠. 심지어 제이는 남혁을 버리고 도망가버리고요. 결국 혼자 남은 남혁은 이 상황에 대한 해명과 함께 절대 비밀로 하겠다는 약속으로 둘에게 용서받는 데 성공합니다. 쉽게 용서해준 보건쌤에 비해 남자의 싸가지 없는 반응이 좀 걸렸지만 뭐 아까 보니 자신보다 작았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 후 짐을 풀러 방으로 향하는 남혁. 자신의 룸메이트가 누굴지 기대하며 문을 열어보는데 아... 그 룸메가 아까 그 친구네요. 갑자기 쌓여지는 분위기. 이거 학원 생활 첫날부터 단단히 꼬인 건가 싶은데 다행히 그 친구가 먼저 자신의 이름은 연준이라며 인사를 건네더니 동갑이니 잘 지내보자며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처음 온 남혁을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주죠. 이 세움학원에는 세움비응신이라는 말이 있다는 조언을요. 세움비응신, 이 학원에 들어와 3개월 안에 따잇을 못하면 비응신이란 말로 핸드폰도 놀거리도 없는 20대 남녀가 한 공간에 있는 이곳에서 3개월 내로 따잇을 못하면 비응신이란 말이었습니다. 아까 연준이 보건쌤과 따잇 한 것도 그냥 눈이 맞아 했다는 거였죠. 물론 남혁은 자신은 공부를 하러 온 거라며 그 말을 흘려들으려 했지만 공부할 놈이었음 여길 안 왔다는 연준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전국을 찔린 남혁은 그렇게 연준의 말에 흔들리죠. 사실 성적인 것 좀 한다고 성적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날 학원에 들어와 첫 수업을 듣는 남혁. 그런데 어제 본 장면과 연준의 말 때문일까요? 어? 그래프... 아니 찌찌인가? 마이너스 A, A, 응? C컵은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도 중간에 정신을 차려 다시 집중하는 데 성공하죠. 수업이 끝난 후 멍때리느라 시간을 날린 남혁은 교실에 혼자 남아 자습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교실에 제이가 찾아오죠. 사람을 혼자 둔 채 도망가 놓고 뻔뻔하게 먼저 다가오는 그녀. 그래도 만나자마자 사과를 건네는 그녀의 모습에 남혁은 바로 용서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오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제이는 당황한 채 빨리 비켜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과한 호들갑에 남혁은 이유를 묻지만 그녀는 선생님에게 들키면 무조건 오해를 한다는 말만 하며 안절부절 못한 채 그대로 남혁의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 정말 선생님이 들어오죠. 선생님은 남혁에게 혼자 남아 뭐하고 있냐고 묻고 공부에 집중을 못해 보충을 하고 있다는 남혁의 말에 서서히 다가와 남혁을 칭찬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혁의 다리 사이에 제이의 머리카락이 보인다는 거였죠. 남자 가랑이 사이에 보이는 여자의 머리카락. 들키기라도 하면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기에 남혁은 재빨리 하체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이는 책상 속에서 무언가와 가까워지죠. 다행히 몇 분 뒤 선생님이 돌아가고 남혁은 의자를 당기는데 어? 책상 속 제이의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앞만 봐도 이상한 그녀의 표정. 이거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표정 같은데 과연 저 표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마 책상 속에서 마주친 것 때문에 그대로 빠이쩡이 나버린 것인지는 탑툰에서 직접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품의 초반부를 시식해봤으니 이제 문품번의 직후평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한 작품 기숙학원, 이 작품 속이 정말 든든합니다. 기숙학원을 배경으로 한 코믹한 스토리와 예쁘면서도 귀여운 다양한 캐릭터만 봤을 땐 그냥 가볍게 먹기 좋은 작품 같아 보이는데 메인 장면이 정말 알찹니다. 거의 작품 분량 반 이상이 나이트신이에요.
초반부에 나온 캐릭터 박아영과 털털해 보이는 캐릭터 양재희, 눈빛부터 도발적인 보건선생님 등 이렇게 하나같이 예쁜 캐릭터들로 계속 딸신을 보여준다니 국밥도 이런 국밥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소개알찬 내용에 고구마 요소도 없어 보다 속막힐 일이 없어 좋아요. 귀여운 작화 코믹한 전개에 묵직한 딸신을 더한 국밥같은 작품 기숙학원, 오늘의 문신랭 가이드 기숙학원에게 투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학원 저도 가면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문신랭 가이드의 문품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탑툰 보면서 출석 체크했더니 테슬라가 생겼다고? 매일 작품 보면서 출석 체크만 열심히 해도 테슬라 오너가 될 수 있다. 탑툰 보고 홍콩 가려다 눈 떠보니 화성까지 가버려? 매달 99명에게는 치킨을, 한 명에게는 테슬라를 주는 탑툰의 테슬라 이벤트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지금 바로 참여해보세요.